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관전을 해야 되고 총을 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근데 아마도 작가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간절한 사람만이 안녕하세요. 노랑잠수사입니다. 아, 이번에 소개할 책은 리볼브 1.2 K-스릴러라고 되어 있네요. 한국형 스릴러 소설이라는 의미인가요? 아, 작가는 이종관님이고요. 고즈넉 ENT에서 2022년 8월 20일 날 출간된 책입니다. 아, 제가 이제 윌라를 요즘에 듣기 시작하는 걸 아시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 책은 재밌다고 추천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1367을 듣고 있었는데 리볼브를 찾아서 다운했었다가 끝나자마자 바로 듣기 시작했거든요. 이 책은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책인지는 읽기 전에 어머니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과거로 돌아가는 내용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1권이 끝날 때까지 좀 이상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도 전혀 안 나오거든요. 타임랩스 소설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약간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아마도 제가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무심코 넘어갔을 정도로다가 아주 미세하게 장치도 좀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1권은 끝날 때까지 타임랩스에 대한 힌트를 거의 별로 제공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 이 윌라는 보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그 장별로다가 독자들이 리뷰를 짤막짤막하게 남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누군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게 타임랩스 소설이었어 라고 글을 남긴 분도 있던데 1권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책이었었고 그리고 2권에서 이제 그 내용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꽤나 생각보다 늦게 등장을 하네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 하나의 이제 은빛 총알을 찾는 연쇄 살인범이 등장을 하고 그 사람의 첫 번째 살인과 그로 인해 세상에 등장한 은빛 총알 그리고 총알의 원래 주인이었던 남자가 연쇄 살인범에 희생된 첫 번째 피해자이고 그리고 자신의 딸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죽지만 어쨌든 연쇄 살인범이 어떤 이유로든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자기나 다른 가족들한테 피해를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살인범에게 은빛 총알을 건네고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관전으로 되고 총을 쏘게 되면 자신이 생각한 특정 시점에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작용도 좀 있어요.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면 돌아가기 전에 알고 있던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깨져 보이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몇 번이나 과거로 되돌아갔는지는 명확하게 여기서는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마다 세상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되죠. 이야기가 제가 읽으면서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읽으면서 대충 꼽아보니까 대략 한 4번 아니면 5번 그 정도쯤 되돌아가는 거로다가 책에서는 묘사가 되는 것 같고요. 책의 시작은 대략 한 두 번째나 아니면 세 번째 과거로 돌아간 시점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죽고 신분을 이제 바꾼 뒤에 강력계 형사의 아내로 살고 있는 희령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고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한 강력계 형사 두만이라는 남편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그 전에 과학수사대원 있고 두만의 선배였던 사람이 그때는 이제 신분을 바꾸고 이름이 희령이 아니었던 다른 이름으로 살게 되는 그 여자와 살다가 역시 자신이 이 여자를 지키지 못한 덕분에 다시 과거로 데려가는 선택을 했고 그래서 두만과 맺어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였단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령이 역시 또 죽어요. 그래서 두만이 또 과거로 되돌아가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면 그 희령이라는 여자가 최종적으로 과거로 되돌아가서 그녀가 과거로 되돌아간 시점은 부모님이 살해당하기 전이었었고 그렇게 돼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희령이 어쨌든 그 연쇄살인범을 만나서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그 프로파일러로다가 마지막에는 이야기 중에는 희령이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 그리고 대인기피증, 공포증 이런 것들이 걸려있는 그런 피해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스스로 이제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프로파일러가 돼서 그 자신에게 처음에 그 비극을 안겨줬던 연쇄살인범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뭐 그런 식으로 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적절하게 원성징악도 들어가 있고 이야기의 전개도 꽤 나름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방법이 사실 무척이나 극단적이죠.
아무리 과거로 돌아가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해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관전을 해야 되고 총을 쏠수 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근데 아마도 작가는 그런 건 됐던 것 같아요. 그만큼 간절한 사람만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간절한 사람만이 그런 선택을 할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과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원래 알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져서 알아보지 못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되게 이야기의 전개는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기 위해서 돌아갔는데 정작 그 시점부터 그 사람의 모습을 나는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참 슬프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과거로 돌아가는 선택을 할 만큼 간절해도 그 간절함의 대상은 그때로부터 영원히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일그러지는 대상이 사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신이 알던 사람들 얼굴이니까 살인범의 얼굴도 일그러져 보이고. 그래서 책에서 두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범인을 찾기 위해서 막 찾아보다 보니까 자기가 모르던 일반적인 행위들은 다 얼굴 알아보잖아요. 근데 그 유일하게 못 알아보는 얼굴이 범인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는 장면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런 장치를 선택한 작가의 의도가 뭘까?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나를 죽이려고 한 미움과 증오의 대상까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부작용은 사실 책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장치로 작동을 하죠. 그런데 단순하게 흥미가 아니라 사랑이나 미움 모두가 결국엔 그냥 떠나보내야 된다는 의미를 갖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찾아보니까 이 작가의 작품이 꽤 많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틈틈이 다른 작품들도 찾아서 좀 들어봐야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책 소개를 잠깐 볼게요. 2019년 현장검정 출간하며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마니아는 물론 프로파일러 과학수사 전문가이기까지 호평을 받은 이종관 작가가 신작 리볼브 전두 권이 출간됐다. 리볼브는 범죄수사 전문지를 15년간 편집한 작가의 전문 지식과 스토리텔러로서의 역량이 오롯이 담긴 작품이다. 광역수사대 형사 두만은 누군가 자신과 아내의 희령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때마침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두만은 그 사건을 수사하던 중 혼란에 빠진다. 자신을 위협하는 이가 지금 쫓고 있는 연쇄살인마라는 단서를 발견한 것. 수사는 난항을 거듭하고 살인마는 점점 그와 희령 가까이 그림자처럼 접근해 오는데 까지 적혀 있네요. 자, 작가 이종관님을 좀 볼까요? 국민대학교 문예창작과 대학원 졸업했답니다. 국립극단 신작 희곡 페스티벌 EBS 라디오 문학상이 당선됐으며 국내 유일 범죄수사 전문 잡지 편집장으로 15년간 근무했고 국내에 과학수사 CSI란 말이 유행하기 전부터 과학수사의 영역을 미세증거물 혈흔 형태 분석 프로파일링 분야 등으로 넓혔다. 과학수사 인식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 잡지 언론상을 수상했다. 2019년 출간한 현장검증으로 국내 메이저 제작사와 영상화 판권 계약을 했으며 제작을 앞두고 있다. 현장검증은 수사 현장을 정교하게 재현한 작품,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미스터리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프랑스, 대만, 인도네시아 등에 번역됐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인기도서 어워드 2022 르 프릭스 대 노벨스 보이스 브라 포켓 후보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다.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주목을 받았답니다. 꽤 재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 범죄 미스터리 수사물들, 그다음에 타임레스 수사물들 이런 이야기들 중에서 손에 꼽을 만큼 재밌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예, 읽어볼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리볼브를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란 잠수였습니다.